많이 바쁜가? 저희 따뜻한 아메리카노 주문 들어왔어요. 아, 네.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아, 아니, 뭐지? 어, 조심해요. 날카로워요. 아, 좀 고맙긴 한데. 다쳤어요? 네. 네, 괜찮아요. 다행이에요. 쓰레기 버리고 올게요. 네. 궁금하다. 따라간다고 오해하는 건 아니겠지? 왜 자꾸 따라오는 건지.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해야겠다. 헐, 어쩐지 계속 챙겨주더라니. 우리 집. 저기. 예쁜 건 알아가지고. 저 썸남 있어요. 죄송해요. 네? 그게 아니라. 그래도 내일 알바는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아니. 폰 줘봐요. 번호 찍어줄게요. 뭐 같이 알바하는 사이니까. 다른 뜻은 없어요. 방향이 같았어요. 네? 우리 집도 이쪽이라고요. 아, 네. 네. 날씨가 참 좋은데, 바람이 참 좋은데.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편한 사이가 된다. 아니, 그러니까 왜 자꾸 뒤에서 쫓아와가지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냐고요. 그럼 같이 우리 술 마실래요? 처음이 어렵다. 짠! 처음이요? 이렇게 맛있는 걸 어떻게 처음 먹어본대요? 그러지 말고 먹어봐요. 전 됐어요. 아니, 어떻게 안주도 없이 술을 마셔요. 먹어보라니까. 시간을 함께 보내도 맛있죠? 아니요. 어떻게 발을 먹을 생각을? 딴 데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욕 먹어요. 나이가 몇 갠데 편식을 하고 그래요? 아니, 그럼 설마 족발도 못 먹어요? 아, 먹는다니까요. 아, 이모, 여기 소주 없어요. 소주 주세요. 에, 이모 드세요. 진짜 그 맛 마셔야 될 것 같아요. 왜요? 지금 기분 딱 좋은데. 앉아봐요. 빨리 앉아봐요. 이렇게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? 말해봐요. 괜찮잖아요. 아니야? 안 괜찮아? 괜찮죠. 그래.
그럼 괜찮은 사랑이가 노래 한 곡 가겠습니다. 술이 알딸딸해질수록 내 손이 제 맘대로. 괜히 술 깨니까 쪽팔리네. 이 골목 무섭죠? 아니요,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. 무서운 것 같은데. 저 혼자 갈 수 있다니까. 다 왔어요. 아니, 이렇게 취하셔서 어떻게 혼자 간다고. 허튼 생각하지 마요. 저희 집 가는 길이라니까요. 아니, 네, 알겠습니다. 205호? 204호? 그럼 역지? 우연히 반복되면 운명이 된다. 사랑방송인과 옆집 남자. 쿠키 보고 가실 거죠? 말고 여기 계신 손님이요. 저분도 손님이거든요. 특이하네요. 초콜릿 하나 주세요. 네,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. 자꾸 놀리고 싶다.